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의 정부와 국민 모두 인내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대화,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만 전국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고 어제 만나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존 볼턴 핵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 볼턴의 헛소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번영을 향한 각고의 노력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간된 볼턴의 핵오력이 의도된 왜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